말티즈 소장님이잖아! 소장님! 어디 가세요? 오, 이유라! 또 담정 옷을 입고 있구만! 난 경공경찰서로 가는 길이지! 오, 그래요? 또 어떤 사건이 생겼나요? 아니,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참, 우리 경공경찰서에 한 번도 온 적 없지?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우와, 좋아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우와, 여기가 경공경찰서인가 봐. 여긴 유라도 처음 와보는데 혹시 안을 좀 구경해봐도 될까요? 당근이지. 구경 한번 해보게. 어디 구경 좀 해볼까? 우와, 여기가 경공경찰서구나. 여기 1층에 취조실도 있고 이쪽에 회의실도 있고 2층에 보면 우와! 말티즈 사장님 사무실이 있네! 유라도 사장님처럼 멋진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라야, 오늘 경공경찰서를 처음 방문한 기념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놀이를 같이 하는 게 어때? 네? 국놀이요? 자, 유라가 1층에 가 있어! 내가 공을 쪼르르 굴려줄게! 공이 1층으로 내려온다고요? 자, 잘 보라고. 얍! 쭉! 어? 어디에서 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1층에 회의실 칠판이나 분실물 보관실 박스나 취조실 문을 잘 살펴보라고. 그럼 회의실 칠판부터 한번 살펴볼까? 얍! 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분실물 보관 박스 여기? 얍! 뭐야? 여기도 없어. 그렇다면 취조실에 얍! 우와! 진짜 공이 있어! 우와! 정말 재미있는 경찰서네. 한 번 더 구해볼 테니 잘 찾아봐. 쇼! 오호! 그렇다면 또 취조실 아닐까요? 얍! 오잉! 이번엔 취조실이 아니네. 그렇다면 분실물 보관 박스? 얍! 분실물 보관 박스로 공이 나왔어! 어때? 엄청 신기하지? 엉덩이 탐정이기도 같이 하자고 해야겠군. 아이고, 말티즈 소장님이 정말 신나셨네. 사건도 없고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군요. 오늘따라 차가 더 맛있군. 슉슉슉슉슉슉. 엉덩이 탐정! 무슨 일이시죠, 소장님? 지금 나랑 당장 경공경찰서로 달려가 유라랑 셋이서 공놀이를 하자고! 네? 공놀이요? 난 파이를 먹으면서 좀 쉬고 싶은데. 오랜만에 차도남 스타일로 변신할 시간인데. 그렇지만 말티즈 소장님이 공놀이를 아주 좋아하니까 같이 놀아줘야겠군.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그럼 공놀이를. 어? 아니, 이럴 수가! 공이 없어졌잖아! 아니, 이게 어디로 간 거지? 네? 공이 사라지다니, 혹시 누가 훔쳐간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 그렇다면 이번 수사는 유라에게 맡기도록 하지. 우와, 정말요? 그럼 유라가 한번 수사해보겠습니다. 먼저 1층부터 범인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봐야겠군요. 어디 보자, 취조실부터. 취조실에는 범인의 흔적이 없는 것 같네. 그렇다면 오! 발자국이에요! 이건 범인의 발자국이 틀림없어! 이 발자국이 향하는 곳은 회의실? 그렇다면 회의실로 가보자. 와, 여기 여기! 바닥에 공 모양이 찍혀있어요! 그렇다면 얏! 어! 공이다, 공! 사장님, 공을 찾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범인이 여기다가 공을 가져다 놓은 거지?
어? 너희 셋!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어? 우리 그냥 여기서 놀고 있는데 왜? 뭔가 수상한데? 다들 취조실로 모여주세요. 너네 조금 전에 뭐 하고 있었어? 어? 나는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불독이랑 고양이가 있길래 같이 얘기를 나눈 것 뿐인데. 나는 산책하고 가는 길에 불독이를 잠깐 만난 것 뿐이야. 나는 그냥 있었는데? 왜? 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발자국이 두껍고 컸어. 그럼 거미는 다리가 8개나 되고 얇으니까 거미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네. 그렇다면 불독이랑 고양이로 좁혀지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들 발바닥 좀 살펴볼게. 그래 봐, 보라고. 자, 저 발자국이 고양이 발바닥이라고 하긴 고양이 발바닥이 엄청 작은데.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불독이? 발바닥 좀 보여줘. 싫어. 남의 발바닥을 왜 보려고 하는데. 싫어. 오, 그러니까 더 수상한데. 봐봐 얼른. 야! 우와, 발바닥이 크고 두꺼워. 범인은 바로 너지, 불독이. 아니, 그냥 나도 공을 좋아해서 장난친 건데. 불독이 너, 그래도 남의 것을 그렇게 말도 안 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오, 유라가 범인을 찾아냈군. 수사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 역시 내 수제자답군. 유라 정말 대단했어. 에이, 부끄럽네요. 이게 다 엉덩이 탐정님한테 배운 건데요, 뭘.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경공경찰서에서 사라진 말티즈 사장님의 공을 찾아주었어요. 유라의 탐정 실력 어때요? 이 정도면 탐정이 되어도 손색 없겠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